완전 별로예요. 머리도 다 빠지고 앞머리도 갈라지고 웨이브도 완전 별로예요. 이게 끝이에요? 안녕. 자, 여기서 이제 웨이브를 잘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건데, 웨이브를 잘 넣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설계. 설계 잘해야지, 그렇지? 어, 좀 배웠네, 좀 늘었네. 다 들었죠. 아, 나 들었지. 설계 잘해야 되죠. 설계를 잘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계산을 잘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잘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두상을 잘 나누고 섹션을 잘 나누는 게 스타일링에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섹션은 메인 파트인가 서브 섹션이 있는데 메인 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두상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이 배분율이 바뀌는 건데 지금 앞부분에 디자인이 많이 되어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부분에 디자인된 부분과 뒷부분에 디자인된 거를 경계를 이어 톱 포인트보다 살짝 뒷부분으로 잡고 톱에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분의 디자인과 앞부분의 디자인은 다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톱 파팅을 나눠서 들어가는 거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정확하게 2등분 파팅을 해야 좋은 비율로 스타일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의 비율을 잘 나눠서 스타일링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도 모발을 반으로 잘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모발을 반으로 잘 나누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웨이브를 넣어보도록 할 텐데, 섹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리존탈, 다이애곤을, 다이애곤을, 버티칼을 쓰는데, 후대각 방향으로 떨어지는 이런 섹션을 사용할게요. 이렇게 섹션을 나누는 이유는 머리를 앞으로 뺄 거기 때문에, 전대각 방향으로 하면 뒤로 밀리고 후대각 방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섹션 이제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인컵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디 포지션도 앞쪽으로 따라서 넘어가고 따라갈 수 있을 때 웨이브를 예쁘게 만들고 싶으면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좋은 흐름은 어떻게 만드냐면 이 바디라인을 타고 어떻게 넘어갈지를 잘 설정을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발을 끌어서 앞으로 갖고 갔을 때 손가락이나 뜸을 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어깨 라인 부분에 눌러서 떨어뜨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이렇게 포워드되는 인커브드와 포워드되는 스타일에서 어깨에 닿았을 때 이 쇄골 라인에서 머리가 얹어지게끔 이렇게 잡아주면 머리를 앞으로 뺐을 때 다시 뒤로 떨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이 크기를 잘 계산해서 작업하는 게 중요하고요. 섹션의 크기 같은 경우는 볼륨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프라인에서는 볼륨감이 많이 필요 없어서 섹션을 좀 여유 있게 잡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처지는 것보다 바깥쪽으로 빼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뺐을 때 조금 더 디자인 이점이 있고요. 자, 여기서도 C컬로 포워드 가볍게 해준 상태에서 자, 뜸 주기 전에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고 이렇게 잡고 앞으로 내려줘서 전체 디자인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잡아줍니다. 두상에 좀 가벼운 볼륨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에서 한 단 더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좀 쉬워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앞쪽으로 다시 한 번 더 자, 작업해서 떨어뜨려 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두상 라인 따라서 피보팅 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갖고 와서 자, 여기에서 스무스하게 한번 쭉 당겨서 자, 볼륨감을 자,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떨어뜨려 주고요. 다시 피보팅 자, 해서 뒤로 넘겨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백에서 떨어뜨려 놨을 때 포워드 돼서 흐르는 부분과 리버스 돼서 흐르는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경계가 지면 머리를 앞으로 뺐을 때도 이 뒷부분의 머리는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편안하게 스타일링 될 수 있겠죠. 이제 여기에서 앞쪽에 웨이브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를 잘 생각을 해서 웨이브를 진행하면 평타 이상의 스타일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앞부분에 스타일링을 해볼 건데 여기서도 섹션을 쓰는 게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호리존탈 섹션 많이 쓰는데 이렇게 레이어가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호리존탈 쓰면은 너무 쉐입의 변화가 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앞은 많이 짧고 지금 뒤는 많이 길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스타일링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으로 피보팅을 잡아주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쉬운 스타일링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뒷부분의 디자인과는 상관없이 사이드 부분의 디자인을 진행을 할 건데 가볍게 볼륨감을 잡으면서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큰 리버스 웨이브를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뒤쪽으로 자 이렇게 오버디렉션을 많이 해서 떨어뜨려 주면 크게 떨어지는 이런 리버스 웨이브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럼 이 다음에 연결해서 아까 뿌리 살렸던 부분과 똑같은 방법으로 잡아서 자, 작업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잡은 상태에서 자, 뒤쪽으로 멀리 보내서 자, 떨어지게끔 작업해 줘요. 이렇게 멀리 보내는 이유는 보통 이 자리에 서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웨이브 넣을 수도 있는데 멀리 보냈을 때가 앞으로 떨어졌을 때 조금 더 흐르는 느낌이 더 예쁘게 들거든요. 이렇게 보면 뒤로 싹 이렇게 그냥 흘러서 넘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멀리 보내야 자리로 떨어졌을 때 크게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윗부분의 디자인은 선생님들이 잘 못해 주는데 여기 디자인은 어떻게 하냐면 두상 라인에서 앞머리 부분과 사이드 부분의 경계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이드 부분은 요거고요. 얘네들은 다 앞머리예요. 그럼 이 사이드 머리 같은 경우는 다시 뒤쪽으로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넘겨서 떨어뜨려 주고 그 다음에 앞머리를 쪼개서 스타일링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앞머리라고 프린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경계는 요거고 이게 이제 앞머리 부분에 차지하는 프론트 헤어를 이 부분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섹션을 슬라이스의 형태로 얇게 나눠서 현재 두상에 맞춰서 떨어질 수 있게끔 떨어지는 부분을 잘 계산해서 작업해야 되는데 그 떨어지는 부분은 뭘 의미하냐면 귀 위쪽으로 릿지를 보낼지 귀 밑으로 릿지를 보낼지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거기서 꺾어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져 보면 귀 선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 만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앞머리니까 앞머리는 조금 세분화해서 내려오는 뒤에 자 여기서 한 번 더 자 이거는 조금 릿지를 올려서 자 귀보다 윗방향으로 이렇게 잡으면 전체적으로 옆 라인에서 확인을 했을 때 점점 올라가게끔 릿지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잡으면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근데 앞머리가 진짜 더 생겼다. 이런 사람들 스타일링하기 진짜 힘들어. 쉐샤 연습 많이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이용해서 뜸을 좀 주면서 앞으로 밀어주면서 머리가 좀 크게 돌아올 수 있도록 뒤로 보내서 다시 앞으로 밀어서 이렇게 뜸 줘서 떨어뜨려서 옆에 이렇게 넘어가는 쉐입을 만들어줘야 되고 레이어드 컷에 라운드 쉐입이 되어 있다면 앞이 짧은 쉐입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 크게 떨어지다가 다시 뒤에서 앞으로 오게끔 이런 쉐입을 잡아줘야 턱도 좀 얄쌍해 보이고 정면에서 봤을 때 두상의 볼륨감도 잘 살아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점인데 쉐입으로 봤을 때 왼쪽이 웨이브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얄쌍해 보이고 몸 바디선을 잘 끼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신기하지? 이게 이제 카이저 능력자의 능력입니다. 이게 이 스타일링을 잘한다는 표현은 이렇게 딱 완벽한 설계로 딱딱딱딱 하는 거에 의미한 거예요. 막 그냥 손 가는 대로 막 웨이브 만들면 뭐가 나오나? 고객 인상 쓰고 아까처럼 마음에 안 들고 약간 이런 표현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아까랑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할 건데 이 여기가 이제 나는 왼쪽 먼저 하고 오른쪽을 넘어간 이유가 있어. 목에 오른쪽이 더 쉬워서. 오른쪽이 더 쉬워. 맞아. 오른손잡이잖아. 그래서 오른손에서 왼쪽으로 하는 것보다 오른쪽을 오른손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쉬워. 그래서 왼쪽을 사실 평타 이상으로 작업을 해놓으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왼쪽을 먼저 작업을 하지.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보면 대부분 오른쪽에서 먼저 시작한다. 그래서 왼쪽에서 좀 많이 헤매. 그래서 나는 그거를 약간 인턴 때부터 차근차근 개선을 해서 디자이너 됐을 때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해서 한 거지. 왜냐면 오른쪽은 너무 빨리 작업하는데 왼쪽은 세월아 내거라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디 포지션 갖고 와서 자 앞쪽으로 쭉 당겨서 자 C컬 크게 만들어서 쇄골 라인 떨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뜸 줘서 자 모양 고정 시켜주고요. 모양 고정 시켜주고 근데 끝에가 인코브가 안 되고 아웃코브가 됐네. 이거는 조금 더 앞으로 당겨줘야 돼요. 조금 더 당겨서 자 이렇게 떨어지게 해서 해야 돼요. 그 꺾어주는 위치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계산해서 작업해줘야 되고 어차피 뭐 이쪽도 이쪽은 똑같으니까 이제 여기는 빨리빨리 스타일링하면서 작업을 해볼게요. 해보면 자 이제 이쪽에 앞라인 쪽에 떨어지는 부분만 잘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 했던 대로 섹션을 피보팅을 해서 자 만들어줄 건데 자 이렇게 사이드 부분에서 백과 프론트를 나누는 경계 부분을 피보팅을 해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리버스로 작업을 할 거죠. 자 리버스로 작업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멀리 보내서 자, 볼륨을 어느 포인트에 줄 건지를 손으로 잡고 작업해 주시면 자, 됩니다. 자, 이렇게 잡고 쭉 넘어가서 작업해 주고요. 여기 터도 세분화. 앞머리 양을 너무 많이 잡고 스타일링하면 100% 많이 앞머리는 꼭 이렇게 세분화해서 텍스처를 좀 보면서 작업해줘야 되고 특히 요새 좀 어려운 게 고객님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선생님도 페이스라인 컷이 지금 돼 있는데 페이스라인 컷이 돼 있는 고객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스타일링할 때 양을 한 번에 잡고 하면 이제 밑에서 깔리는 아이들이 다 컷 웨이브가 이상하게 나오면서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페이스라인 컷 돼 있으신 분들은 또 조금 더 세분화를 잘 해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가 좀 올라왔죠. 그러면 이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그냥 해주면 돼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스타일링을 잘하는 사람도 이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출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커트의 밸런스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고객의 그 두상 밸런스가 또 틀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나는 오른손만 갖고 스타일링을 하기 때문에 양쪽 모양이 똑같이 나올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밸런스는 틀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스타일링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마무리 체크해서 최대한 좌우 체크를 하면서 웨이브의 모양이 비슷해 보이게끔 작업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볼륨 매직 피부 한번 해볼게요. 앞머리 지금 텍스처가 좀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앞머리를 뭐 꼬리빗이나 이런 면으로 넓게 접는 것보다는 가닥가닥 선으로 좀 잡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 90도 이상 엘리베이션 시켜서 자 가운데 부분을 먼저 잡아줘요. 센터를 잡아주면 C컬이 들어갔을 때 모발에 밀림이 발생되면서 이렇게 휘거든요. 모발이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휘는데 지금 이렇게 휘죠. 그 이유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났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휘죠. 그러면 그 흐름을 맞춰서 모발을 잘게 쪼개주면서 자, 바깥쪽으로 살짝 끝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뻗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텍스처를 조금씩 만들어주면서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잡아서 자, 뭉친 걸 살짝 풀어주시면 자, 앞머리 가닥가닥 연출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반대쪽을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막 앞머리가 휜다고 이 앞머리 휘는 걸 잡고 싶어서 막 우리가 아이롱을 엄청 많이 대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아이롱을 두 번 이상 대면은 안 나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그렇게까지 꼼꼼하게는 작업 안 해주고요. 그냥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예쁘게 모양 만들었으면 그대로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고객이 예뻤을 때는 뭐 쉬운데 고객이 이렇게 좀 안 예쁘면 한 번에 잡혔다 그죠? 한 번에 잡힌다고요? 잘못 들었나요 제가? 고객이 못생기면 또 왔다 안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웨이브 골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들어가는데, 스타일링 아까 세 단계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 1단계가 두상의 모양을 파악하면서 두상의 볼륨감을 보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웨이브를 넣어서 인커브, 아웃커브, 포워드 리버스로 전체 디자인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 질감. 질감이죠. 그렇죠. 질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질감 표현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나는 오일을 쓰진 않을게요. 왜냐면 아침에 머리를 감고 이미 머리가 많이 웨트해져 있기 때문에 샴푸를 안 하고 작업을 했을 때는 오일을 쓰는 것보다는 로션 쓰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로션 타입을 살짝 잡아서 이제 잡아줄 건데, 여기에서 이걸 이제 마무리해주는 테크닉이 되게 중요하다. 뭐냐면 제품을 어떻게 발라야 이렇게 발라야 제품을 어떻게 발라야 되는 사람들이 몰라. 일단 제품을 걸고, 제품을 바르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머리에 비벼서 바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렇게 레이어드 컷이 돼 있는 이런 고객들은 제품을 바른다고 하면 페이스 라인 쪽에서 약간 포니테일 묶어주는 느낌으로 머리를 이렇게 발라줘야 돼. 왜냐면 고객들이 이런 레이어드 컷을 하는 것 자체가 드라이나 스타일링을 했을 때 뭔가 풍성한 볼륨감과 바디감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선생님들이 겉단 쪽에서 제품을 발라버리면 볼륨은 죽고 머리는 눌리는 약간 그런 상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스 라인 쪽에서 깔끔함을 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페이스 라인 쪽에서 두상 윗부분을 다 끌어올리면서 제품을 한번 발라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제품 발려서 떨어졌으면 이 다음에 여기서 쭉 이렇게 머리 만들어줘요. 그럼 이제 머리가 가는 대로 휘고 뻗치면서 자리를 알아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드라이 잡아놓은 대로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모양은 어차피 이 레이어드 컷 자체가 내가 밸런스를 완벽하게 잡을 수 없어. 이미 이뻐졌죠? 한번 놀랐죠? 이뻐서? 괜찮아서? 여기서 이제 공기감만 더 주는 선에서 이제 스타일링을 마무리할 건데, 텍스처는 공기감 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이런 두상 윗부분에 살짝 윙윙 넣어서 살짝 텍스처 주고, 자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세 가닥의 텍스처를 만들어서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그럼 봤을 때 이쪽에서 보는 느낌하고 반대쪽에서 보는 느낌이 다르죠. 훨씬 더 풍성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조절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웨이빙 떠서 뿌리 볼륨 잡고, 자, 뒤로 이렇게 텍스처 잡아주고, 자, 떨어뜨려 놓고. 왁스는 써본 적이 없지. 내가 일본에 있을 때 왁스를 되게 많이 썼는데, 여자분들도 왁스를 좀 써야 돼. 이거는 좀 그냥 하드 타입의 살짝 매트한 왁스인데, 살짝 손바닥에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 가닥가닥을 좀 텍스처를 좀 주면 레이어드 컷에서 조금 더 공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손바닥에 딱 묻혀서 가닥가닥 잡아줄 수 있게 잡아준 상태에서 그냥 정말 랜덤으로 이렇게 가닥가닥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가닥가닥. 그러면 가닥가닥 튀어나온 효과가 생기면서 텍스처가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럼 이렇게 스타일링 해주면 아무리 못생긴 애들이라도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렇게 잡아서 세 단계로 스타일링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스타일링을 잘하는 포인트는 그거, 첫 번째 설계를 잘해서 스타일링을 잘하자, 두 번째 밸런스를 잘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갈 건지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텍스처를 좀 잘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진짜 스타일링을 잘 하고 싶다, 내가 스타일링에 있어서 진짜 고객에게 멋진 스타일링을 선보이고 싶다, 그러면 모델을 이런 사람 데리고 오면 예쁜 모델 데리고 오면 스타일링 쉬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예쁜 모델을 데리고 와서 스타일링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